형제 춤을 배우시겠다.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 하니 내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자 하네. 철없는 선비님께서 춤바람이 단단히 나셨구만. 그대가 그대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알 것이야. 춤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육신을 통해 하늘의 이치에 도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글쎄요. 나는 다만 궁중정제를 배워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것뿐이네. 선비님의 자세는 높이 사겠습니다. 허나 오로지 상감마마를 위한 춤, 저처럼 천한 기녀가 궁중정제를 어찌 알겠소? 게다가 아무리 청해도 산에는 못 배웁니다. 아니, 배우고자 머리를 조아리는 네가 사내인지 계집인지 어째서 분별하는가? 세상이 분별하는 걸 낸들 어쩝니까? 아, 처음 급하시면 조선민 선발전에 나가시던가요. 여학행수가 궁중정제 특훈을 시켜준다죠. 미인 후보들한테? 와, 상금이 99평 복층기와 집? 복층기와 집? 운전기사 딸린 4천마력급 가마. 4천마력? 네 집 아신지 장원만 뽑히면 팔자가 후딱 뒤바뀌겠네. 그렇지, 바뀌지, 바뀌고. 과거 급제보다 낫구만. 미인 후보들은 궁중정제를 익혀 본선 무대를 꾸민다. 그래, 됐다, 됐어. 궁중정제 내 춤으로 만들 수 있겠어. 무슨 수로? 오라버니, 도대체 뭘 어쩌라고? 조선미인 선발전에 나간다고? 헐. 조선미인 선발전에 출전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제를 익히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야저고리 입고서 미인대회에 출전하시겠다는 거잖아. 군자 표변이라 했다. 군자라면 옳은 것을 위해 표범처럼 재빨리 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 나는 궁중정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으로든 변할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너는 그저 여인의 자태와 몸가짐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 춤이 뭐 그리줬어? 오로지 서책으로만 엿보았을 뿐인데 궁중정제는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답더구나.